저축의 형태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고금리 시대이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자금을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현찰로 들고 있거나 혹은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들고 있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곧 현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짐을 의미해요. 네. 와,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질문지에는 없던 건데 네. 전쟁 얘기를 하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네. 추가로 하나 먼저 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시진핑 주석 체계에서 경제적으로는 뭔가 좀 그렇다 할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네. 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호기롭게 추진했던 1대1로 프로젝트도 뭐 네. 굉장히 많은 뭐 부채를 떠안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또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 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중국의 어떤 대만 침공에 대한 부분들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체제 존립에 대한 불안, 네. 불안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네. 대만을 놓고 대만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네. 근데 또 미국이 버티고 있고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네.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소위 편입시키는 움직임을 가졌다면 바이든은 재선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그걸 못하게 정말 강한 압력을 군사적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제 정세가 되게 재밌게 돌아갈 텐데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대만을 분명히 가져오려고 할 거고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안 됩니다. 네네. 중동 전쟁도 확전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네요. 북한도 같이 도발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군사적 긴장감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으니까 미국 군사력이 대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유도해 가면서 대만을 편입하려고 노력을 편입시키려고 네. 노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뭐 강한 무력적인 충돌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그 대만 해협으로 이렇게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 네. 이런 것들은 다시 고조될 수 있는 위험은 있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리더들은 항상 그 모든 일을 하든 그 일의 결과물로서 표를 감안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도 표를 생각해서 소위 좀 공산주의니까 표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체제 존립을 위해서 대만을 좀 공략하는 그런 일을 좀 벌일 수 있고 네. 바이든도 표를 의식해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네. 다소 이제 전쟁의 가능성을 좀 올려놓지 않을까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다. 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두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붙어버리게 됐을 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귀환을 지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설문조사상으로 보면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절대 지금 뭔가 지지율이 낮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대선 전망으로 봤을 때 둘 중에서 이제 이거는 뭐 순수하게 개인적인 예측이니까요. 둘 중에서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흐름들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지금 달라질 가능성 굉장히 많죠. 네네. 그리고 뭐 이건 조심스럽고 뭐 저도 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현재의 미국 여론조사 상으로는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걸 아마 우리 대표님도 확인하셨죠. 네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바이든이 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네. 현재 인기가 없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실물 경제가 아직 견조하지 않느냐라는 거 말씀하시지만 고물가가 안 좋아요. 아, 그렇죠. 이 서민의 표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대규모 파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노조는 민주당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도 파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임금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거예요. 네. 물가가 낮으면 그냥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공적 이전소득을 이용해서라도 살 수 있어요. 실업수당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가가 높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투잡쓰리잡을 영위하는 그 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고요. 그런 것들은 바이든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지속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네. 24년 미국 경제는. 네네. 그러면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표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뭐 외적으로 뭐 바이든의 어떤 체력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기도 좀 없는 편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부작용을 주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또 생각을 한다면 바이든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그런 네네, 것들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좀 원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대로 트럼프의 우세를 좀 가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영향 가장 대표적인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반도체 네. 그리고 IRA를 비롯한 네. 재생에너지 산업 네.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래서 탄소 다배출 산업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네네. 거고 그리고 뭐 유엔과 유엔이 중심이 돼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런 네.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재선이 된다면 화석연료 산업이라든가 또 화공플랜트 산업, 그 밖에 건설 산업, 네.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돈의 유입은 더 일어날 것이고 정부 지출도 유입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들도 있지만 네.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우리는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뒤틀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끌어왔던 그런 산업 말고 그 트럼프가 이끄는 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가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 그것은 여석도 봐야 되죠. 하원과 네. 상원에. 네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드라이브를 걸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통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또 역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어쨌든 그 정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이코노믹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코노믹이 뭡니까? 바이든노믹스 뭐 이랬잖아요. 네. 트럼프노믹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역시 만약에 리더가 바뀌면 당연히 중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산업 생태계도 당연히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대선에 의해서도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큰 폭의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관점에서는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네네.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뭔가 지금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조짐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항공모함을 지금 미국에서는 파견을 했고 뭔가 이란의 참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스탠스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전으로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쟁이 확전될 거냐 확전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이란이 참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하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대리전의 형태로 하마스가 싸우게 놔둘 것이냐 네. 뭐 이건데요 국지전의 양상으로 지금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지금의 고유가에서 더 크게 고유가로 전개될 가능성 상대적으로 희박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하면 원자재예요. 네.
전쟁이 터지면 항상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전쟁 중에는 석유 공급의 비즈니스가 멈추거든요. 네. 멈추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고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란의 참전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란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세계 유조선의 약 한 많게는 35%까지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원유 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수송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철, 비철금속과 같은 광물 자원 네. 그리고 식료품 원자재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는 요인이 될 네. 거예요. 러우 전쟁의 데자뷰죠. 네네. 그때 국제 유가 다시 급등하고 초인플레이션 현상 나왔고 네. 그 데자뷰처럼 재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물가 장기화. 고물가 장기화하면 고금리 장기화. 장기화. 네. 물론 고물가가 더 고물가. 네. 그리고 고물가 장기화. 그리고 금리도 더 고금리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더 우상향시키는 평행이동을 만드는 거죠. 네. 물가의 레벨과 금리의 레벨도 올려놓고 더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는 우상향 평행이동을 야기하는 변수가 되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 이 고물가 장기화, 고금리 장기화를 더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걸 더 부추긴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24년 실물 경제적 현상을 더 자극하죠. 네. 경기는 더 나쁘게, 물가는 더 높게. 그러니까 더 강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확전되는 양상이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쨌든 평화의 관점에서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글로벌 거시 경제에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위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까지는 현금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현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현금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까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방식이 저축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금융시장으로 넣지 않고 그냥 캐시의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다른 현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전세 보증금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저축의 형태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네. 고금리 시대이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자금을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찰로 들고 있거나 혹은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들고 있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곧 현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짐을 의미해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으로 뭐 5억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 살면 그 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네. 장독에 5억을 넣어놓고 밑독이 빠졌어요. 네. 계속 철철철 빠져나가요. 그게 지금의 국면 아닙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한다면 네. 뭐 만 원 가지고 순대국밥을 사 먹었다면 지금은 만 원 주고 순대국밥을 못 사 먹는 그렇죠. 네, 1, 2천 더 줘.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네네. 그러면 작년 5억이 올해 5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고 네. 현금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안에 넣은 채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수단을 생각하면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뭐 24년 2분기 정도부터는 상당 부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자산을 보유하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으로 2024년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약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2024년 자산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네.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어떻게 소량으로 또 투자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 기조가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였고요. 20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네. 근데 2024년은
긴축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예요. 네. 그럼 전환기는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의 인하가 기대되는 집중적으로 기대감이 폭발하는 그런 시점에는 현금 보유보다는 이런 자산에 대한 조금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근데 금융 시스템에 넣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전세 보증금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그런 시장에서 집값도 소위 오르는 국면으로 이미 전환됐고 그런데 내가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세 보증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장착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여러 이런 국면들을 봤을 때 현금을 현금의 형태로 들고 있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으로 넣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한다든가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그 기조적인 변화 속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 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간다든가 네.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대응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정말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뭔가 이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들과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정말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 책을 시작할 때 그 하나의 그림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 그림을 제가 요즘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네 명의 맹인이 한 명에 의해 안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네 명을 안내하는 사람도 맹인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 네. 이 거시 경제적으로 크게 어떤 국면인가 지금 또 어디서 어떻게 가는가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눈을 떠야만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옳게 안내하는가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이 딱 그런 때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저징하지 않도록 거시 경제의 현상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분명히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시장을 구분짓기 위해서 돈의 이동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거시경제적 현상을 좀 여러분 명확하게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이 거시경제, 실물자산,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